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베테랑 투수 김상수와 윤명준, 포수 이정훈을 새로 영입했습니다. 김상수는 지난 2006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키움과 SSG를 거친 베테랑 불펜 투수며 윤명준은 2012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15년과 2016년, 2019년 불펜 투수로 두산의 허리를 책임지며 세 차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2017년 기아 타이거즈에서 프로 데뷔해 올 시즌이 끝난 뒤 방출된 포수 이정훈은 타격에서 재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